출애굽기 12장 1에서 28절 보혈의 능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에서 28절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는 애굽에 임할 열 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마침내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유월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것인즉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사용된 흠없는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유월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